사성제의 고성제는 경에서 요약하면 오치원이라고 하는데 그 오치원이 무엇인지 마음에서 살피려 하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오치원이 무엇인지 혹시 이것이 명색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오치원을 마음에서 살피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이제 주로 오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오치원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그 자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 나라고 하는 그 1인칭 대명사가 지시하고 있는 것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죽비, 그러면 죽비라는 하나의 대상이 죽비를 가리키고 있듯이 나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는 단어가 가르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과 형태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몸을 갖다 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면 이건 나, 저 사람은 나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지요. 사진 찍어놓고 얼굴 보고 이건 나, 이건 나 아닌 것 이렇게 다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색온이에요. 색온. 그러니까 이 색은 사실은 우리의 신체적 구조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 감정이라는 색수는 뭐냐면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감정을 느낍니다. 아 즐겁다 괴롭다 이런 이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생기면 이때 아 나는 즐겁다 아 나는 괴롭다 사실은 나는 즐겁다는 것은 이 몸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난 감정을 그걸 존재화시키고 자기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는 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게 되는데 마치 생각의 주체가 있어서 생각하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누가 나를 몸으로 주먹으로 때리면 왜 네가 나를 때려 내가 매를 맞았어 이럴 때는 이 신체를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나는 기분이 나빠 이럴 때는 감정을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생각을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 의도, 이런 걸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뭘 분별하면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할 때는 분별하는 어떤 분별심을 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보통 나라고 부르는 것의 구성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동서철학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본 종교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어떤 너를 만들었는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나지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는 의식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혹스러운 물음이 너는 누구냐? 그러면 그때 내가 누구지? 이름 석자밖에 생각 안 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나라고 부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오치원이 그거의 괴로움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 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는 실체성을 우리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사니까 일어나는 고통인데 그 나가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섯 가지를 지시하고 있다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오치원이에요. 그 오온이라는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12연기입니다. 무명으로부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살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살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수행은 바로 이 오치원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할 때 제일 먼저 불교 명상이나 이런 불교 수행을 하고 한다고 할 때는 오치원에 대한 이해부터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없이 하는 수행은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념처 수행을 시킨 겁니다. 사념처 가운데 신수신법 있잖아요. 신이 바로 이 색에 대한 통찰입니다. 수가 바로 신수신법 있잖아요. 이 수가 바로 색수상행식할 때 수. 심이 뭐냐면 이제 상행식, 이게 다 이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통찰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오원을 통찰하면 이것이 실체적 유가 아니라 연기하고 있는 다르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다르마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이 일어나게 돼요. 이 다르마가 뭐냐면은 이제 유깁처에서 초기 시기 발생하고 초기 발생해서 수상사가 일어난다. 이 모든 현상들이 이제 연기적으로 통찰되는 구조를 다르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수신법을 통찰하게 되면 연기를 깨닫게 되고 오원의 공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부타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명상 센터를 한다거나 뭐 수행을 한다거나 하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이러한 올바른 사성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팔정도 수행이 어떻게 명상 선정 수행으로 올바른 선정 수행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 모든 수행은 오치원을 통찰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니카야에서나 아함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체의 누, 일체의 번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치원을 통찰하는 것이다. 오치원을 통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성제 내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다 오치원을 바르게 통찰해서 오원이 공성을 통찰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반야심경에 보면 이제 오원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다 일관된 그러한 맥락에서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